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고무를 찾아라. 따라를 태운 고고와 깨미가 도롱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우리 같이 보물찾기 놀이 해요. 네? 할아버지가 대장하셔도 돼요. 같이 놀아요. 네? 네? 놀아요. 놀아요. 깨미야, 나도 한때는 너희처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보물탐험을 떠나기도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놀려무나, 알겠지? 네. 깨미 왔네. 너도 그냥 책 보려고? 책 보려고. 동화책이네. 이게 뭐지? 지도잖아. 얘들아, 얘들아, 이것 봐. 내가 뭔가를 찾았어. 뭔데? 뭐? 여기 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숨어 있는 나만의 비밀 장소, 찾아봐 마을이라고 써 있는데. 보물?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에 보물 그림이 있어. 보물이 여기에 있나 봐. 우와, 신난다. 우와, 누가 어떤 보물을 숨겨놨을까? 우와! 우리 지도에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 조용히 해. 이건 우리만의 비밀 탐험이라고. 그럼 보물 찾으러 다 같이 출발! 안녕,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퍼니 고고. 얘들아,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찾아봐 마을이요. 아니, 찾아봐 마을? 근데 왜 그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니? 그건 비밀이에요. 에? 이거 조금 궁금한데? 어쨌든 찾아봐 마을에 데려다 줄게. 어서 타렴.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이렇게 해보는 건가? 어?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건가? 여기 봐봐. 이상하게 생긴 돌이 보이고 꼬불꼬불 길도 보이고, 이걸 다 지나면 여기 보물이 있는 곳이 나올 것 같아. 너희 길을 찾고 있니? 근데 넌 누구야? 난 나침반이야. 방향을 알려주는 멋진 길잡이지. 내가 너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지도가 있어서 우리끼리도 찾을 수 있다고. 그치, 깨미야? 그럼 지도만 있으면 길 찾을 수 있어. 지도만 가지고는 힘들 텐데, 먼저 방향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고. 저 나무 봐! 지도에 나온 나무랑 비슷한데? 정말! 저쪽으로 가보자! 우와! 이쪽이 아니었나? 이상하게 생긴 돌이 나오지 않네. 꼬불꼬불 길도 없어. 깨미 잘못 온 것 같아. 저기 봐! 퍼니퍼니
내 말이 맞지? 찾기 어려울 거라니까. 정말 빙빙 돌기만 했어. 지도만 보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항상 북쪽이야. 으차, 으차, 이렇게 돌아도 으차, 저렇게 돌아도 북쪽을 가리키지. 어? 정말 빨간 바늘이 한쪽만 가리키네? 그래, 이제 지도에서 북쪽 표시를 찾아봐. 어? 여기 북쪽 방향이 써있어. 그럼 이렇게? 그래, 봐. 이쪽으로 가면 지도에 나온 나무 세 그루가 나올 거야. 우리 빨리 가보자. 우와, 나무 세 그루다. 우와, 정말이네. 정말 있어. 이번엔 지도에 나온 이상하게 생긴 돌을 찾아가 볼까? 자. 이쪽이 북쪽이야. 그럼 이상하게 생긴 돌은 이쪽이야. 우와, 이상하게 생긴 돌이다. 이 돌 정말 웃기게 생겼다. 이번에는 어? 꼬불꼬불한 길을 찾으면 돼. 자, 북쪽을 확인해봐. 그럼 이쪽으로 가면 꼬불꼬불한 길이 나올 거야. 우와, 꼬불꼬불한 길이다. 지구제구, 지구제구, 꼬불꼬불, 꼬불꼬불. 어? 저기다! 와! 여기야, 여기! 이 밑에 보물이 있을 거야. 나침반 북쪽이랑 지도의 북쪽을 맞춰서 길을 찾으니까 정말 쉽네. 그렇다니까. 이제 빨리빨리 여길 파보자. 어? 어우, 근데 땅을 파려면 삽이 필요한데 우린 지금 삽이 없잖아. 정말 그러네. 우와! 얘들아, 나 엄청 기대돼. 자, 그럼 연다. 장난감이네. 뭐야 뭐야, 보물이 오래된 장난감이었어? 여기에 도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정말 정말 도롱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지고 노시던 장난감인가 봐. 도롱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장난감이 소중한 보물이었나 봐.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도롱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자. 할아버진 바빠서 우리랑 놀아주시지도 않았는걸. 그래도 도롱 할아버지의 추억의 물건인데 가져다 드리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좋아 좋아, 어서 가져다 드리자. 나침반아, 고마워. 비코롱 코롱비도 도와줘서 고마워. 잘했어 나침반아. 보물찾기 정말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물찾기 하자. 잘 가, 또 놀러 와. 그럼 안녕. 잘했어. 깨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보물주도를 발견해서 보물을 찾으러 갔었는데요. 보물이 할아버지 거였어요. 응? 아니, 내 보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이건 내 소중했던 장난감들. 이걸 어떻게 찾았니? 오래된 동화책 사이에 이게 있었거든요. 으라라라라, 이 지도는. 그래, 내가 어린 시절 내 소중한 장난감들을 보물찾기 마을에 숨겨놓고 이렇게 보물 지도를 만들었었지. 그런데 지도만 가지고 어떻게 찾았니? 나침반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도의 북쪽 방향과 나침반이 알려준 북쪽을 맞춰보니까 보물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지도만으로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지. 나침반 덕분에 보물을 찾을 수 있었구나. 너희가 내 어릴 때 추억을 찾아주었어. 고맙다. 뭐요? 자, 그럼 일도 끝났는데 보물 장난감 가지고 다 같이 놀아볼까? 덤벼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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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